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저 바다보다 도 더 넓고 저 산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저희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기간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죄인이라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저희를 깨끗해 해주세요. 저희가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허민강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변화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어서 끝나서 저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예수님,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화가 가득했던 나의 마음이 눈녹듯 녹아버리는 경험을 했어요.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한 채로 잔뜩 뻔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기려 했던 동행기를 쓰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다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아빠도 살며시 다가와 앉으시더니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잠들었으면 이런 순간이 오지 않았을 텐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함께 나눔을 하고 나니 제 마음이 짜증나는 마음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죄에서 건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나에게 맺히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었어요. 주님, 저는 아홉 가지 열매 모두 맺히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채워주세요. 오늘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혹시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어디로 향하실까요? 네, 맞아요.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비둘기나 동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시면서 장사꾼들의 물건을 파는 책상을 뒤엎어 버리시죠. 근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낸 모습을 본 친구 혹시 있나요? 많이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나올 연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연극 나와라. 얍! 골라! 골라! 여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요. 순전의 마치 순결한 재물이 여기 있어요. 자자자자자 돈 바꿔드려요. 싸게 바꿔드립니다. 환전이요, 환전.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제일 싸요. 사다 싸.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북 친구들, 어떤 사건도 지루하게 파고들어 밝혀내는 선목수첩의 요섭PD입니다. 지금은 이곳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상인들 그리고 환전상들이 서로 결탁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골라 골라!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여기 있어요! 고급 소부터 명품 비둘기까지! 없는 게 없어요! 대박 세일! 골라 골라! 아, 사장님! 혹시 여기 재물로 바칠 동물들이 있나요? 아우, 여기 잘 왔어, 잘 왔어. 피디 양반 여기 잘 왔어요. 찾는 게 뭐예요? 고급 소부터 흠없는 비둘기까지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말만 해, 말만! 아, 근데 제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재물을 갖고 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좀 깨끗하고 하나님한테 바칠 만한 재물이 있을까 해가지고. 아유, 그럼 잘 찾아왔어요. 우리가 좋은 물건이 아주 많아요.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 아, 제가 사실 돈은 얼마 없는데요. 이 정도. 어디 보자. 잠깐만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부르셨어요? 저기 시골 촌뜨기가 얼마에 산다 그랬나? 요 정도. 에?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아이고. 아, 어디 시골 촌에 사가지고 안돼 안돼 그 가격으로 안돼. 이거 가격으로 이 가격으로. 아유, 근데 그 가격은 아유 이거 원래 가격의 10배인데요. 아유,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유, 가격이 좀 정해졌나요? 아, 근데 지금 하나님께 바칠 이 동물들이 다 고급이에요. 그래서 아, 그 가격 택도 없어, 택도.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10만 원, 10만 원 해드릴게, 10만 원. 아니, 저희 동네에서는 아무리 잘 쳐줘봐야 10,000원인데요? 아, 그건 그쪽 동네 사정이고. 거룩한 성전 앞에서 파는 건데 그 동물은 당연히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살 거면 가요. 아유, 살 사람 널렸어, 널렸어. 가, 골라, 골라. 여기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있어요. 골라요. 어린이국 친구들 잘 보셨나요? 재물로 바칠 동물의 가격을 평소 가격의 몇십 배는 부풀려서 팔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를 정말 참혹하기를 때가 없는데요. 이번에는
성전에서 사용할 돈을 엄청나게 사기치고 있는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돈 바꿔드려요. 성전에서 가능한 사용 가능한 돈으로 바꿔드립니다. 돈 바꿔드려요. 싸놨어. 어 사장님. 어 아 네. 아, 아 제가 성전에 좀 헌금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어 그렇죠. 잘 왔어요. 성전용 돈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아 네 좀 바꿔줄 수 있나요? 얼마나 바꾸시려고요? 아 제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이거든요. 이 정도인데. 아 잘 좀 쳐주세요. 아 이거를 뭐 어느 정도. 아 네 제 사장님. 어이. 네. 얼마에 바꾼다 그러나? 아이고 1년 동안 모았다는데요. 이 정도인데. 이거. 이? 네.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아, 아까 그 시골 촌뜨기 청년이었구만. 에, 그건 안 되지. 이걸로 바꿔줘, 이걸로. 아, 이걸로? 1년 동안 빨리 가, 빨리. 빨아먹어야 돼, 네. 아이, 그 이렇게 합시다, 만 원. 만 원에 합시다. 네? 만 원에 합시다. 아니, 일단 이거 주시고요. 아니, 제가 1년 동안 10만 원을 힘들게 모았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 얘기를 하나? 어이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아 뭐 바꾸시면 말던가. 돈 바꿔요. 싸놨어. 네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잘 보셨나요? 아, 이처럼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이용해서 10배나 넘는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 뒤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인물이 바로 제사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채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지금까지 어떤 사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선목수첩의 요섭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연극 잘 보았나요? 연극에서 확인한 것처럼 성전 안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유대 지도자들과 장사꾼들로 가득했어요.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으로 와야지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로 바칠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제사에 쓰일 동물을 성전에서 팔기 시작했던 거죠. 또한 당시에는 성전에서 쓰이는 돈과 일반적으로 쓰이는 돈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를 사용 가능한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과 짜고 많은 돈을 챙기면서 시작됐어요. 제사에 쓰일 동물을 평소보다 비싼 값에 팔기 시작했고요. 성전에서 사용 가능한 돈으로 바꿔줄 때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갖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책상을 뒤엎어 버리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그런데 친구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서 욕심을 채우려 했구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들춰낸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죽여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혹시 어땠어요? 전수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렇지 않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또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도사님은 혼자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혼자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웹툰도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이 참 즐거워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도사님이 세상적인 즐거움은 마음대로 즐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시간은 잘 갖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도사님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이 영상만 보고 기도하지 뭐, 이 웹툰만 보고 예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죠. 그런데 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마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전도사님은 성전이란 교회와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성전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솔직히 조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전도사님이 혼자서 누리는 유튜브나 웹툰 등 세상의 즐거움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은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인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한 가지를 대답해줘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것에 가득했던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찾아오신 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을 벌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마치 부모님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혼낼 때 어떤 마음으로 혼내실까요? 친구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또한 여전히 마음 안에 여러 욕심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튜브나 웹툰 등 세상의 즐거움을 전도사님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욕심 또한 남아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해지기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누리고 싶을 때가 혹시 있나요?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제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가득한 욕심들, 죄악들을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가득한 진정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요. 이번 한 주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못 박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잘 들었어요. 야, 뻥치지 마. 너 아까 예배 드릴 때 누워서 드리는 거 다 봤거든. 아니야, 너도 중도사님 설교하시는데 밥 먹었잖아. 아이고, 배가 아파가지고. 자자. 끝까지 바른 자세로 집중하세요. 이 시간은 함께 말씀을 외워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성경 다 폈나요? 잠깐만, 잠깐만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외우기 전에 두 번씩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세미와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먼저 세미가 읽어볼까요? 네, 선생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우와, 너 한글 엄청 잘 읽는다 너. 아, 네. 내가 좀 그래. 이번에는 요섭이가 읽어볼게요.
요섭이와 함께 여러분도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따라가면서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줘야 돼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그럼 몇 글자를 지어볼게요. 빙판에 들어가는 공통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저요 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와. 맞네. 잘했어요. 앞부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라고 했었죠? 똑같은 단어라는 점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단어들을 지어볼게요. 보증으로? 외울 수 있나?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채워서 암송할 수 있나요? 나 알 것 같아. 봐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오, 너무 많이 기묘기절해? 뭐야, 있는 거 아니야? 다 외웠어. 대박인데?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남기고 다 지어보도록 할게요. 유섭아, 네가 하는 분위기다, 야. 누구든지로 시작하는데요. 외울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유섭이야, 유섭이가 한대요. 선생님, 제 차례긴 한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파이팅! 도전!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맞지. 잘한다. 와, 우리 친구들 모두 아주 잘했어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도 공통된 단어인 하나님의 성전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뒤로 핵심적인 단어들을 외우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오늘도 암송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말씀 암송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샬롬. 이번 주 핫한 어린이국 소식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친구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단정한 옷차림과 바른 자세로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를 바라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20분 전부터 대기 영상이 송출될 예정이에요. 20분간 채팅창이 열리니 미리 와서 출석 체크도 하고 함께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나만의 황금함 만들기 팀미션 안내입니다. 저번 주부터 나만의 황금함 만들기 팀미션이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황금함 함께 볼까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지게 만들었네요. 우리 친구들이 정성으로 만든 이 황금함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 잠깐! 왜 내 황금함은 없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친구들이 만든 황금함 사진은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소개될 예정이에요. 걱정 노노! 앞으로는 예배 전 예수님께 드릴 황금을 미리 준비하고 황금 시간이 되면 그 황금을 친구들이 만든 특별한 황금함에 담아 드리기로 해요. 우리 팀 미션을 수행한 반 친구들에게는 핫초코 기프티콘을 보내줄게요. 자, 이번 주 핫한 어린이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신나는 중분반 모임하러 갈까요? 다 같이 출발! 고고!